이 집에 어? 술 냄새가 풀풀 난다. 신랑은 어디 갔어? 신랑은 없어요. 어디 갔냐고? 시청에 사기당했어요. 응? 사기당했어요. 이모가? 네. 이모가 신랑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네, 사기당해갖고 그 아이를 얻고 처음부터 없었던 아이 같아. 거의 미혼모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신이 오락가락한다, 그지? 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신의 줄이 있는데 신이 완전히 차고들어 감겨버렸어. 감겨버려가지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나는 사실은 무당이에요 그래도 어? 네. 이상하지가 않을 것 같아. 너는 진짜 많이 씌었구나. 내가 오늘 진짜 뭐 하나 올 줄 알았더니 네가 그 짝인가 보다. 무슨 말이지요? 그러게요. 무슨 말이지요? 아니 정확하게 무슨 말인데요? 네 신기가 있다고. 나 신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신기가 있는데 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너 혼자 붕 떠갖고 있어 지금 이 신전 안에. 어? 그래요. 이상하거든 네가. 암만 해도 네가 허주가 씌어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눈이 복사 눈으로 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지? 내가 이거 카메라 돌려갖고 너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지간에 인간의 성불도 없고 어? 팔란만 가득한 상황에서 넌 지금 거기에 있는 거 전부 다 빼야 돼. 빼야 되고 네 자손이 너도 네. 자손도 네. 똑같다. 지금 똑같은데 너희 집에 귀신들이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너를 잡아먹을까 네 아들을 잡아먹을까 하고 있다 지금. 응? 그랬는데 네가 반은 네 정신이 왔다가 남은 제 정신이었다가 막 이래. 남의 정신이었다가 네 정신이었다가 막 그러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너 지금 이상하네. 너 진짜 뭐 어떤 점이 이상하지요? 야 니가 전체적으로 이상하잖아. 어? 엄마하고 아버지는 다 어디 갔어? 같이? 엄마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돌아가셨고요. 엄마는 우리 애기 놓기 한 10일 안에 돌아가셔가지고 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임종도 못 받고. 네. 얘는 뭐 하고 있어? 이제 20살 돼가지고 이제 영장이 날라왔는데 조금 뭔가 답답하고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좀 속이 좀 안 타요. 일단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수도 있겠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모가 다 알아듣는 것 같거든. 다 알아듣고 신기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돼. 어? 이모가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데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이러는 인간의 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 뭐든 팔란이 가득 차 있고 인간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손의 성불도 없겠지만 넌 부모지간에도 뭐든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네. 지금 아무것도 없어. 네. 누구 하나 널 돌봐줄 사람도 없고. 네. 그랬는데 네가 네 스스로를 돌보고 네 새끼도 돌봐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런 정신이 아니단 얘기다. 무당이 봤을 때. 네. 무당이 봤을 때. 그래놓고 집안에도 들여다보는 것 같으면 지금 거기에 어디에서 어두운 구석에서 계속 너희들을 노리는 애들이 있는 것 같고 그냥 결국에는 그게 다 허주 잡신이란 얘기야. 근데 감긴 세월이 너무나도 있다 보니까 니네들이 많이 무뎌지고 지금 가족이냥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손도 넘나들었다가 너도 넘나들었다가 막 그래. 이런 것들이 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렵지 않으면 그냥 살아는 가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은 너 지금 사사자에다가 들어오는데 너 지금 올해 고비를 좀 잘 넘겨야 될 것 같다. 잘 넘기고 돈의 금전 이제 금전이지 금전 인간 모든 의식주를 제외하고 그지? 어? 네. 너희 집에 가보는 것 같으면 또 뭐 희한하다. 아무튼 이거를 뭔가 쉽게 풀어가지고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어? 그러는 게 아니고 어디 가는 데 있으면 가가지고 이거 해결하고 어? 자식부터 거기에서 좀 꺼냈으면 좋겠다. 뭘 해결해야 돼? 니네 네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이거 봐요. 어디 가면 신기가 있다 그러잖아. 네. 그지? 네. 어? 네. 신기가 있다 그러면서 다른 말은 안 해? 보통 가면 뭐라 그러니? 저도 다른 말 나오는
자도 잘 왔냐고? 그래. 네가 무당이라 그래도 내가 지금 믿겠다고. 근데 아닌 척을 하고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막 뭐가 막 올라올라 그래.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알고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새처럼만 눈빛을 하고 나는 몰라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하고 있으면 어? 방법이 없잖아. 적도 타라고 가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솔직히 그 사는 것도 좀 힘들게 사는데 뭐 잡수 탄다고 해서 솔직히 다 풀리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다 잡수 탄다고 다 잘 살지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 맞아. 맞죠. 어. 그리고 그 마음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그 선생님도 중요하다 하시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려고 하면 솔직히 돈도 더 많이 들 텐데 그것도 걱정이 되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근데 왜 아닌 척을 하고 가만 앉았어? 나는 모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자꾸 탈팔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하는 마음도 솔직히 내심 기대나 뭐 아닌 거면 그냥 편한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럼. 이 길이 좋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뭐 잘 풀리시는 분들은 좋을 수도 있지만 이 길 가서 밥 먹고 살기 힘드신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누구 어떤 사람 말로는 아들 내미한테 갈 수도 있다고 극하니까 또 엄마의 마음으로서 아들한테 간다 하는데 어찌 그 마음을 또 아들이 간다 하면 또 제가 또 그걸 지켜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예. 그런 마음이 미묘하고 복잡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1월에서 2월, 3월 됐을 때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누가? 모르겠어요. 계속 잠을 안 자갖고 울고 불고 막 자리를 혹시나 해서 번갈아 가면서 방바닥에서 이제 뭐 동쪽으로 누웠다가 서쪽으로 누웠다가 이쪽으로 누웠다가 서쪽으로 누웠다가 이쪽으로 누웠다가 저쪽으로 누웠다가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로 아사는 잠 못 자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막, 호방증이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아무데나 빌어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 아이 20살에, 뭐, 제가 올해 나이가 그렇게 된 거 보면, 일찍 낳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솔직히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말씀은 신병으로 가셨다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되게 둘 다 암으로 뜨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부모 보기 술 좋아하시던 분이 있었어? 외갓집에 분들은 술을 다 좋아하셨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엄마도 아빠도 다 돈 없이 갔고 솔직히 제가 가장으로서 어릴 적부터 10대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몸이 상한 데가 없고 자꾸 아프게 되고 심심 아프고 약 먹은 지도 벌써 20년이 되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잔 지도 벌써 20년이 돼가요. 뭘 어떻게 해도 될 수 없는 게 수면제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로 가는데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8년 전에 돈이 없으면 단지를 한번 모셔오면 안 좋겠나 그런 얘기가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단지를 모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때 제가 10년 동안 모았는 것이 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거를 들고 이제 단지를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영신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그것만 들고 그냥 무슨 빌어라 해서 주장층 그냥 아무런 거 그건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두운데 그게 들었지? 아니, 어두운데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거는 어디 있어? 어디 있는데 자리가 어디야? 저랑 안방이에요. 안방에. 네. 안방 어디 위치가? 안방에 문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놓고 저는 침대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저기 막 잠 못 자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옛날부터 가해 많이 들렸고 10대 때부터 친구들 조금 이상하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들고 이거는 또 세손부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왜냐면 왜 할머니 줄에 그쪽 줄이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자세히는 잘 몰라요. 제가 어릴 때라서 제가 늦둥이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래 아무튼 집에 처음부터 술 냄새가 나서 기주한테 술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은 정작 술을 안 먹고 그치? 저는 술 안 먹어요. 응, 안 먹는데 저희 아들도 술 외가 집으로 전부 다 그러는 사람들이 술 다 있어 가셨어요. 술로 다 가셨어. 네. 그렇지. 그래 놨는데 무당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앉았는데 어두운 곳에 또 그러는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또 마침 시주단지가 있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집에는 전부 다 신의 조화가 아니라 너네는 전부 다 이 다 잡신들이야. 내가 보니까 네가 불릴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봤을 때 근데 이마박에다가 붙여놨어 네 무당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 세습무 좋지. 니네 집에 불리던 성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신의 기운들이 느껴지고 네가 무당이라 그래도 내가 이상하지가 않겠지. 그지? 네. 결론적으로 방법은 네. 전부 다 너네는 싸그리 불질러가지고 없애. 네 머리처럼. 그럼 신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거기에 있는 성수들은 아니? 그 지금 너한테 넘나들고 너한테 씌여갖고 있고 네 자손한테 씌여갖고 있고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절대 옳은 성수는 아니다는 얘기다. 결국에는 전부 다 싸그리 다 청소해가지고 어? 다시 알아봐야지. 네가 까민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이 너를 선택할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 그 네가 빙의가 들었는지 가물이 들었는지 결국에는 네가 진짜 제목값인지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재간이 없어. 군 말고는. 그래 허튼굿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될지 너하고는 상관없어. 신 불러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야지. 네 무당 맹글 건지 뭐 어떻게 할 건지. 너 이렇게 되면 자손하고 전부 다 같이 세트로 엉망돼. 지금도 엉망인 것 같지만 아무튼 야 그리고 무당도 씨발 무당 나름이지 와가지고 새초롬하게 앉아있는다 그래가지고 모르지 여기가 아니잖아 그치? 어? 그랬으니까 네가 하는 말이 벌써 전부 다 하는 말이 1월, 2월, 3월 벌써 네가 그때부터 네 촉이 있고 어?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고 어릴 적부터 너를 이상하다 그러고 부모들은 전부 다 어디 갔는지 없고 신랑도 마찬가지고 너는 그냥 방법이 없어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알든지 모르든지를 떠나가지고 금전이 문제가 아닌 거야. 어?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살려고 하면 있잖아 돈 500원짜리라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어? 나 좀 살려주세요 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지. 너처럼 연기하고 앉아가지고 씨발 꼴값을 떨고 앉아있으면 내가 말을 하고 싶겠냐? 말 안 하고 싶지? 전부 다 가가지고 어? 여기저기 가가지고 지가 어떤 상태인지도 전부 다 알아놓고는 내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니까 왜 토끼 눈을 뜨고 지랄하고 쳐다보고 있어? 그냥 신수를 보고 가. 신수 보러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신수를 보러 갔는데 네 세존단지 모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단지까지 모셔놓고 네가 잠을 왜 못 자는지 그 할머니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왜? 대답이 없다고? 저 안 들리는데 저는 안 저도 안 들려요. 저 안 보여요. 말 그대로 아 됐고 필요 없으니까 야 그 얘기가 예를 들어서 들리는 것 같으면 네가 지금 이러고 있겠냐? 방울 들고 있겠지? 아, 완전히 씨. 아무튼 야